제가 목표를 하다 보니까 늘 경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제 입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어르신들이 입이 방정이라고. 가끔 입이 방정 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역자가 보니까 항상 이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성도가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혹여 또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게 이 설교 시간에 그 설교의 내용 때문에 혹여 또 시험 들지는 않을까. 여러분 정말로 설교 시간에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시험 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 저 말씀하시고 나 그러라고 하는 소리인가? 뭐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하며 그저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뿐,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는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혹여 목회자가 은혜로운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게 너무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적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일까. 저도 모르게 과거의 옛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저의 말을, 저의 혀를 사용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간혹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뭐 매주는 아니지만 가끔 물어봐요. 오늘 내가 혹시 말씀을 전하면서 뭐 실수한 것 없었어요? 그러면은 다행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신방을 하고 나오다 보면 가끔 제가 물어봐요. 여보, 내가 혹시 뭐 신방하다 뭐, 왜 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한 거 없었죠? 뭐 크게 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도 저 자신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늘 경계하는 거죠. 여러분 부간 이것이 저만의 생각이고 저만의 입장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고민을 혹시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특히 우리 장로님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 특히 우리 집사님들, 아니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말했던 것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로는 여러분들의 말과 언어가 혹시 조심스러워진 적은 없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대체 그게?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성도이기에, 교회와 교사와 속장이기에, 그리고 직분자이기에 간혹 이 말에 대하여서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발견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경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야고보 사고는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우리가 물었을까고 한다면 야고보 사고는 말하기를 우리의 언어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실수하지 않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이 실수가 없어야 함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포커스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팔과 다리, 시체가 있습니다.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한 역할과 기능들을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 입술의 혀는 더 큰 능력과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을 가지고 우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입술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입을 가지고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여 험담하고 타인의 마음속에 심한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체의 일부가 바로 이 입술을 특히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0절의 말씀대로 어떻게 한 입으로 이 한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사람에 대한 저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한 입으로 서로 모순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의 외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혀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청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시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내 형제들아 아멘.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선생이 되는 것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야고보 시대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 당시의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은 높은 지위와 권력을 손에 넣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선생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서 중요성을 가졌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르치는 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게 오늘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공식적인 가르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나도 그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시나요? 나도 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진리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 시기에.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고 가르치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회파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는 그 거짓된 교사들을 오늘 가르치면서 그런 선생이 많이 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르치는 자가 잘못 전하고 잘못된 말을 하면 그만큼 그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됨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잘못된 것들을 여기에 투영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가? 그럼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안 냅두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도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는 뭡니까? 가르칠 것이 없으면서 그 선생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3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하며, 이제 야고보는 선생의 역할과 그 책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가 본래 말하고자 하였던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사람에 대하여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절 이후에 쭉 나타나는 말씀들이에요. 그럼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온전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온전한 사람,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을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이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작지만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이 혀의 특성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제시하면서 말씀을 전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갈. 야고보서 3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우리가 말글의 입에 제갈을 물리는 것은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온몸을 제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에 제갈을 물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의 말은 우리가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드러나게 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백년 말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드러내기 마련이니까,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욕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항상 좋은 말 하려고 노력을 해라.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제갈이 비록 작지만 큰 말을 움직이게 할 수 있듯이 세치밖에 안 되는 우리의 혀지만 그 영향력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 나아가 그의 삶의 삶까지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보이지 않는 제갈을 우리가 물고 있어야 하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키를 이야기합니다. 키. 야고보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방향을 잡는 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키가 우리의 삶으로 치면 우리의 입술의 혀가 바로 그 키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혀의 마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망계에서 작은 키가 배의 항로를 결정하듯이 우리의 삶의 일생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혀의 마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여러분 선거가 끝났죠? 선거 때 정치인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요? 말이에요. 말. 당선이 될 것 같은 그 사람도 이 말 한마디 실수한 것 때문에 당선권에서 멀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그런 예를 숱하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이제 가게스바냐에서
가나안 땅으로 경탐할 것을 보냅니까? 근데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까? 우리는 저 가나안 땅 우리가 취할 수 없고 싸워 이길 수 없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 14년을 보게 되면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40세께 너희 알지 않습니까?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우리가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까? 성실한 마음, 컨빅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법정적 확신을 갖고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사실 어려웠어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뺏을 수 없고 어길 수 없는 땅이었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그 믿음을 갖고 보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만 오직 그 1세계 중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엇 때문에? 말 때문에. 말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로써, 이 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통제하고 제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가가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기도했어요. 근데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기도를 했대요. 권사님, 기도를 했대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할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근교요. 근교요. 저는 이 근교를 아주 싫어합니다. 아니, 기도했다면서요. 근교요, 목사님. 이 말 딱 듣는 순간에 벌써 막 말하고 싶은 거야, 막. 근데 뭐 해야 돼요, 걔가? 입이 방정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혹시 또 상처받을까 봐. 했습니까? 아니, 근교요가 웬 말이에요? 근교요가 이 말은 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 기교에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겠냐고요, 여러분들. 그게 참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셨고 믿음으로 기교했습니까? 그러면 그냥 나아가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뜻과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서 왜 자꾸 내 인간적 생각과 내 합리적 생각을 집어넣어서 근교라고 말합니까? 상황 때문에 근교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상황이 그렇게 하거라고 여러분들이 기고로 선포했으면 그냥 나아가세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할 게 언제 근교요 하나님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나아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면 어렵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불로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얼마나 많은 나무를 캐무는가. 아멘. 예전에 속초에 큰 불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성산불이라고 하는 불이었습니다. 고성산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야, 진짜 불이 크게 났어요. 영랑호고 다 탔어요. 그 경계까지. 얼마나 불이 크던지 전부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는 게. 그쪽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과 함께 밤에 굴에서 차를 끌고 막 다녔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막 전교에 문자를 보내서 혹시 그쪽 어려움 있는 교인들이 다 교회로 피신하라고. 우리 교회가 언덕 위에 높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일이 있고 나서 강릉도 큰 불이 있었습니까? 그죠? 강릉 산불 잘 아시죠? 예. 네. 우리 교인들 피해를 좀 입었죠.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불들이 다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작은 불에서 시작했어요. 작은 불에서.
작은 불에서 바람을 만나니까 삽시간에 무진다는 얘기예요. 뭐 그게 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혀도 신체의 지체이고 작은 지체이고 불구하고 다른 신체보다 그 파급력이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발 없는 말이 아유 역시 일부 되고 다 잘 아시네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혀의 말이 순식간에 말이 퍼진다는 얘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항상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고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찮아 보이지만 그 말은 무슨 일이든 성취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부주의한 말이나 부적절한 말이 그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로 세상을 파괴할 수가 있고 교화를 무질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명성에 먹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구경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온 세상을 허망하게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실수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이 교회,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들의 말로 세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말로 또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말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고 굴레 씌우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 개역개정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두 번 읽어보기를 원하는 게 이번에는 우리가 공공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는 모두 실수하는 일이 많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꼭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메시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거의 매번 실수를 저지릅니다. 온전히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삶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완전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좀 더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요 내 온몸을 잘 다스리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삶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완전한 사람, 그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혀의 말이 누군가의 인격을 파괴하고 상처를 주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과 언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말과 언어가 온전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라는 신분과 교사와 속장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10분에 걸맞게 우리의 말을 잘 통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한 말, 진리의 말, 은혜의 말, 격려의 말, 사람을 세우는 말 등을 우리가 온전히 참된 그런 말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고 당부하기에는 우리 강남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진리만을 말할 수 있는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이 혀의 말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